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간 우리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듣는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또이 귀한 또 진리를 저 지식을 저들이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부족함없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실러버스의 네 번째 주간에는 숏 페이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션 보드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서 네 번째 주간에 숏 페이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 문화에 대하여 그룹의 성장과 발전의 단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의 단계에 대한 연구. 예, 다섯 페이지에서 여덟 페이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A 스타일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 디스커션 보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대로 어떻게 문화적 가정이 문화적 가정이 외적 환경, 내적 환경이고 조직에 외적, 내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외적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외적 환경. 특별히 네 번째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 문화의 가정,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의 가정을 좀 하는데, 문화의 가정이 외적으로, 조직의 외부가 되겠죠. 외적인 채택을, 채택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화의 조직이면, 조직의 안에 대한 안에 문제가 있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를 그 외적인 문화를 어떤 문화를 어떻게 채택을 하겠는가? 예, 그 external adaptation입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그걸 채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보시면 PPT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차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의 디멘션입니다. 이 문화의 디멘션들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게 되는데요. 문화의 차원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면, 문화의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는 어떤 내용, 컨텐츠가 뭐냐는 거죠. 문화의 컨텐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내용들 자체가, 문화의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근본적 가정이 있어요. 근본적 가정. 이 문화의 근본적 가정이, 만약에 이 근본적 가정이 구성이 된다면, 컨시스트입니다. 문화의 가정이 구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거냐. 이제 어떤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외적인 가정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외적인 가정이 어떤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4주간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외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 외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하나는 조직적입니다. 조직적. 오르가니제이션이라 할수 있죠. 또그 다음에 두 번째는 occupational입니다.
그 직업적입니다. 조직적인 것과 직업적인 문화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이 근본적인 가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조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적인 occupational 환경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어떤 요소를 이 조직이 채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문화는 늘 어디 뭐하고 맞냐면 소시알리지 사회학과 연관이 되어져요. 소시알리지 사회학과 연관.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이 조직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조직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하지 않지만 사회가 교회에 대한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다 그랬을 때 그건 첫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내적 외적인 요소를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사회에는 어떤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복음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 사회학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화 채택, 어댑테이션을 우리가 보면 이 조직이 얼만큼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생존할 것인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서바이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측면에서 외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였을 때그 모든 조직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생존할 것이냐. 그러면 두 번째로 조직 외부에서 요청되어져 있는 그런 엑스터널 환경, 외적 환경을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 한이두 가지 두 가지 숙제가 주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생존과 채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는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이제 해야 할, 요 다음 강의에서 할 내적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존과 이 채택에 대한 조직이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 또 조직이 생성이 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채택을 할 것이, 어댑테이션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다음 주간에는 이 내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것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내적인 환경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티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조직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발전돼가는 것입니다. 샤이는 그 진화라고 하는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뭐 그보다도 얼마나 생존해가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야기했지만 문화 형성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자료의 다섯 번째 자료가 되는데, 이 지금 샤인은 이렇게 썼어요. 문화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 형성의 문화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이 그룹으로 묶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영어로 그룹 니스라고 부릅니다. GROUPNESS. 이 그룹 니스. 이 그룹 니스, 그룹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룹으로 정해지는 것. 이것은 그룹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룹은 어떠어떠한 그룹이라고 완전한 분명한 식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 그룹은 이러한 그룹이다. 라고 식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로, 이, 예, 이, 이것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 이것에 에센스,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룹 형성의 과정의 바탕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룹이다. 이것이 그룹이다.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A의 그룹이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형성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식별이 되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룹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썸션이죠. 이 어썸션들을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썸션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할것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고하는가, thought입니다. thought. 그 다음에 무엇을 느끼는가, feeling, 느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믿는가, 신념을 갖고 있는가, 신뢰를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여기 feeling이죠. 여기 느낌은 feeling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 value죠. 이런 것들이 그룹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assumption들입니다.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패턴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그룹에 나오는, 이제 그룹을 형성하는 패턴이에요. 이 그룹의 패턴이 이 조직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 속에서 그룹네스가 생기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그룹이다라고 그룹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그룹에 대한 패턴이 이루어져요. 패턴이 이루어져요.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그룹에 대한 패턴이 여기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나누어요. 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전체, 회원들 전체는 이 패턴을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외부 모든 사람들은 이 회사의 조직의 그룹의 패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특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아, 저 회사는, 조직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틀이 어디나 다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런 것을 갖지 구성 분명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조직으로서 그룹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패턴, 이 가정의 가정, 이 어썸션들을 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그룹의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번 강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아까도 여기에 그 생존과 채택이라 말 썼어요. Survival and adaptation, adaptation이라 썼는데, 그러면 생존하고 채택하고 생존하기 위한 외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앞에서 여기 채택과 그 생존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daptation and survival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외적인 채택과 생존의 단계, 그 스텝, 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external보다 외적 채택이죠. 채택과 생존, survival인데요. 여기에 그 단계가 있어요. 스텝들이 있어요.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PPT 자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제목에 나와 있죠. 첫째는 사명과 전략입니다. 우선 회사 어떤 조직이 생존하려면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사명과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 요구도 있겠지만 지금 그 어떤 조직의 내부와 외부로 나눴을 때 지금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지금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것을 조직의 내부라고 불러보자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조직의 내부에서는 밖에서 조직이 구성되기 전에 밖에서 요청되고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채택될 건 뭐냐. 예. 그 아까 assumption이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 예. 그다음에 이것이 조직이 생존하려면 무엇을 밖에서 있는 가정들을 안으로 가져 들어올까. 이러한 개념에서의 외부와 내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조직이 내부로서 그 internally 그 태깅할 것이 있다면 우선 외부에서 사명과 전략을 먼저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PPT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영어로 좀 읽어볼게요. Obtain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core mission, primary task, and manifest and latent function입니다. 이 latent이라고 하는 말은 잠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구성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잠재적인 기능이 무엇일까?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잠재적인 기능이 뭐냐? 교회는 예배죠. 예배와 예배가 먼저 일차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제 2차적인 것이죠. 예, 잠재적인 것이 뭐냐?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우선적인 임무가 뭐냐? 태스크가 뭐냐? 예, 우선적인 뭐냐? 예, 그 다음에 코어 미션이 뭐냐?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
물론 여기에 우리가 무슨 제자 삼고 예, 뭐 다 맞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고 이 조직이 구성되기 위한 이 일차적으로 모아진 그 조직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조직원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시켜야 돼.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제1단계는 사명과 조직의 사명과 조직의 스트래터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가 골이 뭡니까? 뭐냐는 것이죠. 목표. 골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여기서는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하면 core mission입니다. 이 core mission에서 이 core mission에서부터 이 main goal이 나와 생겨 형성이 되어져요. 우리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냐? 물론 여기 이 골이라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뭐 회사 아니면 뭐 이윤을 챙기는 거 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모든 조직원들 쪽에서 보게 되면 거저 이윤이나 챙기고 뭐 투자하고 뭐 그렇다면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별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 회사는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나머지는 뭐 좀 더 시간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수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민스가 뭐냐? 수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수단의 문제는 지금 앞에서 미션이 이루어지고 스트래티지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미션이 분명히 정해지고 이 코어 미션이 그 조직의 목표를 확정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이룰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이룰 것인가? 민스가 뭐냐는 것이죠. 민즈가 세우려면 첫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명과 전략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어테인하는 거, 얻게 되는 것이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단도 역시 어떻게 되나요? 이 조직원들의 충분한 뭐가 필요하나요? 여기도 컨센서스,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컨센서스. 그리고 이 목표와 동의는 늘 어떻게 되느냐? 발전해 나가는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어떤 그 골이 하나 이루어지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1사분기로 4사분기로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요. 매 분기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목표는 항상 세워지고 성취되면 또다시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변할 수 없는 메인 골이 있겠죠. 그리고 이 메인 골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서브 캐리고라이즈드 골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 세컨더리, 프라이머리가 있으면 세컨더리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시 갱신되어지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 갱신되고 하는 이 기간성 있는 이러한 목표도 종종 세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 꼭,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measurement, 척도입니다. measurement. 여기서 어떻게, 이 정한 것들이, 얼만큼 성취되었는가, 얼만큼 모자라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개정해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요. 예,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프라이머리 골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그 서브 캐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메인 캐테고라이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서브 캐테고라이즈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프라이머리가 있으면 세컨더리 목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직 안에서 within the organization 바른 자리 right place에서 조직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 이 척도의 모든 information, 데이터는 어디서 얻습니까? 예, 조직 안에서 얻습니다.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서 예,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제 성취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아직 되지 못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correction,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해 나가고 여기서 이제 교정, 예. 이건 뭐 수정보다 교정이 낫겠네요. 교정. 교정, 예,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repair strategy, 이제 전략을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지금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이고요.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덟 번째부터는 이것에 대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 그러면 이런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이제 그 예, 조직의 오르가니제이션에 있어서 external 외부의 것들을 채택을 하고 이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예 시작이 되겠죠. 요소도 이제 시작들이 되는데, 그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들이. 그럼 리더들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리더들이 이런 상황에서 리더들이 할 것은 이 조직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듦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죠. 크리에이팅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컨텍스트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외적인 컨텍스트 파악입니다. 이 외적인 컨텍스트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이면, 이 조직 밖에 있는, 예, surroundings, 예, 것들이, 이 텍스트들이, 예, 컨텍스트들이, 어떤 상황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들은.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룹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룹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크리에이팅 하는 것이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징하고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예, 리더가 해야 될 일을 1차적으로 뭐라고요? 외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해야 된다. 외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외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할 때에 꼭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예, 스페시한 것, 특별한 것이에요. 특수한 것. 예. 특수한 것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특수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에.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external adaptation이에요. 이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파악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잘 기억하세요. 이 외적인 요소들이, 외적인 컨텍스트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외적인, 외부와 함께 했을 때에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요구를 시키지 못하면 조직은 생겼다가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그랬을 때 1차적으로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소금이에요. 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외적인 그 external의 컨텍스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이 외적인 이 그 소사이어티, 소셜리 펑션들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은 어떤 조직이라도 분명하게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이거 제일 첫째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미션과 사명과 전략이라고 그랬죠. 스트래테지. 사명과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 조직이, 조직이 존재하려면, 뭐가 지워졌냐 하면, 이 조직은 항상, 일을 하는 기능을 완수해야 돼요. 기능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조직이 존재하려면 이 조직에 주어진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조직에 주어진 하는 비즈니스 기능의 비즈니스 조직이다 했을 때 이 기능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물건 이제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아니 물건을 뭐 만든다 예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든다 그랬을 때에 마케팅 차원에서 볼 때에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만들려면 회사 자체가 여기 인더스트리라고 그랬을 때요. 회사 자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회사는 이 커스터머 예. 커스터머와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인더스트리는 컴퍼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커스터머들의 뭐를 요구함 뭐를 충족시키냐 하면 원트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를 충족시킵니까?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 보게 되면 회사라고 하는 조직, 비즈니스라고 하는 조직에서 보게 되면 커스터머는 하나의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외적인 환경입니다. 그럼 이 커스터머들의 원트와 니즈를 모르고 니즈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비즈니스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커스터머들의 원트를 알고 니즈를 공급해 줬을 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커스터머들은 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서 프로핏이 발생되는 거죠. 이 모든 조직은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오르가니제이션은 비즈니스 조직은 이제 비로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이 모든 조직의 이제 구조인데요. 그런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럼 여기에 이 인더스트리가 예, 뭐 팩토리라고 하십니다. 팩토리가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데 자본금이 없으면 못 해요. 그 자본금을 누가 되나요? 예. 주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영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 주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조직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잘못됐으니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자들 여기에 영어 스테이크홀더인데요. 이 스테이크홀더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바른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명성, reputation 자체도 지금 현재 교회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교회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도 역시 세워졌지만 성장하기는